여쭤볼게요. 이영호가 옛날에 네. 스타 아마추어 때 진짜 저보고 네. 프로게임을 꿈꿨었거든요. 예? 진짜입니다. 오죽하면 연보성 형이랑 같은 팀 하고 싶다. MBC 들어오고 싶다. 근데 내가 긴 말로 MBC 너무 가난하니까 너 오지 말고 더 좋은 팀 가라. 어쩌면 이영호의 생명의 은인이 저예요, 여러분들. 진짜로. 뭐가 맞아? 안 맞아. 난 무슨 형이랑 긴 말한 적도 없어. 이제는 와. 이 맵이 만약에 랜덤 저그 나왔다 이영호가 원서치 안 됐다 이몽규 망한다 진짜로 랜덤 저그 나오면 이영호 망한다 아 망한다 이몽규 시작했어요? 망했다 랜덤 저그다 원서치 안 되면 이몽규 진짜 개망한다 아 이몽규 원서치 안 됐어 야 내가 말한 그대로 됐어 와 저그 나왔다 야. 어? 야 저그 나왔어 저그는 기다리네 영호가 훨씬 좋아 와 저저전이다 아 영호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뭐 좀 하고 있어요 어? 저조돈이다. 와. 요것도 그거 하겠네. 원의 처리 가스. 뭐 2세트 때 저거가 나오는데 플라스마 굉장히 어려운 맵이에요. 이게 종족별로 빌드가 완전히 나눠지는 맵인데 지금 이 지금 문제가 뭐냐? 이영호는 빌드를 알아요. 이몽구를 알기 때문에 오버풀 원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몽구는 이영호의 빌드 종족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안 마당을 했죠. 이러면 선맵인데 테크트리 차이가 나는 거고 스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? 네 좋다고 그냥 내가 말했죠 동파님 뮤탈뜸과 동시에 투서그너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파님 얘기했나요? 오 성풀러시 자 올인이죠 야 상대가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못 막아요 선생님 저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거의 안 나오거든요. 결승 저저 1경기가 플라즈마라서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. 네, 더블 성크. 못 막아요. 성클러시 하면 못 막는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모르는 척 했는데 영어도 안 해요. 못 막습니다. 와, 리영호. 이걸 오벤지 시켰지? 와, 리영호 이거 아유, 머리가 비상해, 진짜. 네, 사실상. 오, 잠시만요! 잠깐, 뭐? 이영호 선클러시? 말도 안 돼. 선클러시. 와, 왜냐? Why? Because, 왜냐? 스포 박는 거 알고! 야, 미친놈! 와, 이 새끼 이거 보여줘. 야, 왜냐? 6m 찍고! 야, 미친놈! 이영호 뭐지? 야, 선클러시다, 이거! 이러면서 선클러시까지. 와. 와, 뮤탈 세워놓고 선클러시 대박이다! 저글링이 없잖아! 저글링이 스포 밟고 뻔하고! 아, 얘는 발상이 남다르다니까, 이게? 아, 선클러시까지? 야. 이거 뮤탈 오고 딱 스포크. 선클 위에만 홀드 박으면 되거든요, 이게.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버로드를 보고 있거든요. 이거 이어 이대요? 많지 않은데다가 들어가면서 2위 잡고요. 성클러시라는 건데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아쉽다. 한 칸만 왼쪽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해처리만 낫게. 해처리만 낫게 딱 하는 게 더 좋아요. 왜냐면은 어차피 뮤탈리스크로 그러면은 딱 때릴 수 있는 게 맞네. 있는데 지금은 저 안에 거 못 때린단 말이야. 아 성클? 성클을 끝에다 지었어. 근데 성대랑 얘기했을 때 우리 결론은 가까이다 짓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어. 왜냐면 저거 스포 위치 좀만 까딱 지으면 스포까지 닦일 수 있어가지고 아예 게임이 끝나거든? 원래는 왼쪽 끝에다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빌드를 이게 3시일 때는 못 막아. 막기 힘들어. 근데 11시는 반반? 그 7시는 막을만해. 왜냐면 라바를 다 왼쪽으로 날릴 수가 있어. 7시 같은 경우는. 아, 선클러시 대처법은 못 알려드립니다. 와~ 그럼 못 알려드려요. 노코멘트입니다. 아직 그 저조결승이 있기 때문에. 오드로도 좋아요. 이거 진짜. 여기서 선클러시 그니까 이 형은 이건 다 그림 그려온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저, 이렇게 스포 운영을 하면은 선클러 와! 어? 정훈이가 없어! 와~ 야, 이 형이 미쳤어요! 야, 이거는 이 작전이 판창에 완벽 기장했습니다. 이영호 선수의 랜덤 저그에게 이거 당했어. 어, 저건이 없어. 이 작전이 판창에 완벽 주인공은 이게 아니야, 얼탱이 없지. 내가 봐도 얼탱이 없는데. 이론상 최고고 실전도 최고였어. 방금 게임은. 랜덤 저그로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렸어. 야, 근데 랜덤 저그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? 이건 홍구가 못한 게 아니에요. 아, 이건 진짜 홍구가 못한 게 아니야. 마인부 어여여 빈집 하는데 숨어버리잖아. 그럼 이제 이게 뭐야? 뮤탈이 때려잡히는 일밖에 안 남았어 이몽구. 이제 쥐치려고 온 거야. 할게 없잖아.
나는 빈집밖에 없는데 빈집 가니까 씨발 숨어버리네. 근데 난 손가스도 못 먹어. 뮤탈 차이는 나.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. 얘 찍어도 돼, 홍구야. 그냥 가도 때리고 있거든요. 그래. 야 이거는 박수. 이영호의 자유로움과 저 발상의 박수. 와 저거는 오 나와 있는 걸 잡아먹는 게 낫죠. 오 또 이거 꼬리 잡혔는데 위에 보러 가면 되죠. 와 이거 잡으러 온다. 영호 이거 잡으러 오죠. 이거 방위협이라 안 죽어. 뮤탈이 안 죽어. 방위협이면 진짜 안 죽어. 이거 진짜 안 죽어. 방위협이라 너무 많아요. 나름 뮤탈 간의 그 싸움에서 컨트롤은 이몽규 선수가 기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 그냥 가도 때리고 있거든요. 와 리어고 리어고 뭐야. 오 이몽규 그래도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. 이런 움직임은 좋은데 뮤탈이 더 오는 순간 아 지지다. 이건 지치겠다. 안 치네? 뮤탈 간의 그 싸움에서 컨트롤은 이몽규 선수가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. 이몽규 선수 그냥 가도 때리고 있거든요. 지지야 이거. 아 이제 친구 오자. 뒤에 친구 오는데 방위협이라서 잘 안 죽어요. 아 이몽규 지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지다. 지지를 칠 것 같은데 어디 땅이 생기네. 아 뮤탈 간의 그 싸움에서 컨트롤은 이몽규 선수가 뭔가 이몽규가 계속 뮤탈을 다루면서 와아 2대0이 나왔어요. 이형뭐 있어요. 정확히는 이거예요.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. 뭐였냐면 나는 연보성 선수가 그때 잘하니까 보성이 형만큼 연봉을 받고 싶다. 그 정도만 받아도 엄마랑 얘기한 건데 게이머 성공이다. 딱 요 이상 요 이하도 아니에요. 딱 요거예요. 딱 정확히는 요거.